잃어버린 말 제주도 남군 의규리 경주 김씨 집안은 오랫동안 간목관 벼슬을 하였습니다. 말과 소를 많이 길러서 나라에 바쳐 얻은 벼슬이었어요. 경주 김씨 선조가 처음 제주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였습니다. 지금 남원읍 수망리에 살고 있을 때였어요. 하루는 아주 초라한 행색으로 밭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목축일 물을 청하였습니다. 밭을 갈던 사람은 마침 쉬기도 할겸 소를 세워두고 밤 모퉁이로 돌아와 물병에 있는 물을 내주었습니다. 물잘 마셨습니다. 물을 얻어 마신 사람은 이렇게 고마운 인사를 하고는 그냥 가려 하다가 돌아서서는 어떻게 살만 합니까? 하고 느닷없이 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라 땅이 척박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도 살기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산을 한 자리 보아드릴까 하는데 어떠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도 변변한 몇 자리 하나 얻지 못하여 임시로 그냥 모시고 있던 중입니다. 그래서 그는 밭을 갈다가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고종달이라는 땅을 잘 보는 직원으로 중국 왕으로부터 제주의 훌륭한 인물이 날만한 땅에 기운을 모두 끊어버리라는 명을 받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한라산 쪽으로 얼마를 들어가서는 반디기 밭이란 곳에 이르렀습니다. 고종달은 한 곳에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올 때까지 이곳을 꼭 밟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발을 움직이거나 발을 들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단단히 주의를 준 남자는 더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정해준 곳을 밟고 있으려니 이상하게 발바닥이 가려워 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있으려니 발바닥이 뜨거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종달이 그렇게 신신당부하였는데도 그만 발을 떼어놓고 말았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 구멍이 뻥 뚫어지면서 파란 비둘기 한 쌍이 부드덕거리며 아래로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 안 지나 고종달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는 애석해 하면서 그만해도 쓸만한 맷자리요. 그러니 이곳에 아버님을 장사 지내시오.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그 푸른 비둘기가 내려앉은 곳을 정해주며 이곳에 집을 짓되 살아있는 나무를 그대로 기둥을 삼아 집을 지으라고 당부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김씨 집안 선조는 고종달이 시키는 대로 그 자리에 아버지를 옮겨 장사지내고 다시 소망리에서 내려와서 아래 동네에 집을 지어 이사하였습니다. 그 당시만해도. 지금의 의귀리는 온통 수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집터를 정리하다 생각하니 산 나무로 기둥을 하라는 고종달의 부탁이 생각나서 기둥할 나무들은 그냥 거기 있는 나무를 베지 않고 썼습니다. 그렇게 집을 지어 살아가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날씨가 좋아서 곡식을 마당에 널면 얼마 안 있어. 구름과 안개가 껴서 도저히 곡식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곳으로 이사를 하고 난 후에는 곡식이 잘 되어서 생활은 그래도 여유가 있었지만 곡식을 말릴 수 없어 큰 걱정이었습니다. 하루는 날이 저물었는데 어떤 포수가 지나가다가 하룻밤 묵어가길 정했습니다. 주인은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날씨가 자꾸 흐려져. 곡식을 말리지 못한다 하여 애를 먹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그래요. 그 걱정은 제가 해결하여 드리지요. 하고 간단히 대답하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도 날이 흐려서 꼭 비가 올듯 했어요. 멀리 다른 곳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이곳만은 안개가 끼고 축축하니 습기가 잔뜩 낀 날씨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마당에 있는 큰 느티나무 위에 큰 독수리가 한 마리 척 앉아서는 집안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독수리는 항상 날이 이처럼 흐리고 안개가 끼고 비가 올 듯한 날이면 그 나무에 앉아 있곤 하는 걸 주인은 늘 보아왔습니다. 그때였어요. 포수가 어느새인지 화를 꺼내 그 독수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말릴까 하는데 휙 하고 화살 날아가는 소리가 나더니 무엇이 툭 하고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느티나무 위에 있던 독수리는 간대 없고 마당에는 큰 여우 한 마리가 나동그라져 있었습니다. 그 독수리는 바로 여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렇게 잔뜩 끼어 있던 안개가 어느 사이인지 천천히 걷히며 날이 맑아지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날씨 때문에 곡식을 못 말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포수는 말을 마치고는 활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다시 말을 붙여 볼 여유도 주지 않고 그는 밖으로 사라졌지요.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나서였습니다. 밤에 이 근처를 지나가던 여자가 들어와서 하룻밤 묵어가길 간청했습니다. 여자라 집에 들여놓기는 꺼림칙했지만 워낙 밤이 깊어 어디 다른데 갈 곳도 없을 것 같아 허락했지요. 그 여자는 매우 미인이었는데 다음날도 떠날 생각을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머무는 사이에 둘은 인연을 맺어 부부가 되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은 그 여자가 친정을 다니러 갔습니다. 친정 집에서는 그 딸을 보고 우리 집 좋은 말이 집을 나갔는데 찾질 못하고 있단다. 너희도 말을 많이 기르고 있으니 혹 그리로 갈지도 모르니 잘 살펴보아라 하고 부탁했습니다. 딸이 그 말을 듣고 집에 와 보니 잘생긴 말한 마리가 말 우리에 들어와 있었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며칠 전 대낮에 보지 못했던 말이. 마당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기르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뒤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말이 들어온 후부터 낯선 말이 한두 마리씩 매일매일 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말이 한 서른 마리 이상 되었어요. 어느날 친정 아버지가 딸이 사는 것을 보려고 그 집에 들렀다가 그 말들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그것은 모두 잃어버렸던 자기네 말들이었기 때문이지요. 사위로부터 말들이 들어온 내력을 들은 친정 아버지는 아마 이 집에 들어오고 싶어 온말들일 것이니 그냥 맡아서 기르게 하며 선선히 서른 마리나 되는 말들을 사위에게 주어 버렸습니다. 그 후부터 이 집안에는. 말이 잘 되었어요. 재산이 점점 불어나서 나라에도 좋은 말을 많이 진상하였습니다. 그 일을 가상하게 여겨서 나라에서는 이김씨 집안에 간목간 벼슬을 내려서 대대로 그 직책을 물려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우를 잡은 사람 옛날 어느 고을에 소금을 팔아 살아가는 가난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소금을 한짐 짊어지고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았습니다. 그러니 돌아다니지 않는 곳이 없었지요. 더구나 산골 마을일수록 소금이 잘 팔림으로 그 총각은 주로 산골 마을만을 부지런히 누비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소금을 한짐 짓고 산골을 돌아다녔으나 잘 팔리지 않아 힘없이 길가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리는 아프고 버리는 신통치 않고 그는 더욱 힘이 빠져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리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총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사방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는 살금살금 소리나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곳은 길가에서 약간 벗어난 깊숙한 숲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사람은 보이질 않았어요. 총각은 그 자리에 앉아서는 다시 소리 나는 곳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그 소리는 어떤 무덤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덤이 있는 곳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람은 보이질 않고 이상한 짐승들이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것은 바로 여우들이었습니다. 총각은 여우를 잡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만가만 그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두 마리 여우였는데 무덤 속에서 사람의 해골바가지를 꺼내요. 자기 머리에 써보면서 히익히익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꼭 사람들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곳을 가만히 빠져나온 총각은 몽둥이 하나를 들고 돌아왔지요. 그 몽둥이로 여우를 때려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여우들은 무덤을 파헤치면서 놀다 가는 자리에서 일어난 어디론가 갈채비를 하였습니다. 총각도 따라 일어서서는 그들의 뒤를 밟아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매일매일 소금을 지고 다니면서 팔아봤자 돈도 못 버니 여우라도 잡아 이름이나 날려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여우들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소금장수 총각도 멀리서 그들을 따랐지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여우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우들은 그 마을의 상가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상가에는 사람들이 많이 북적대고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여우들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상가로 들어가서는 넙죽 엎디어 상주 앞에 조문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 사랑으로 들어갔어요. 소금장수도 뒤따라 들어가서 조문을 하고는 그 여우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상가에서는 조문 온 사람들을 대접하느라 야단이었습니다. 그 여우들에게도 떡과 술을 내놓았지요.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음식들을 의젓하게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장수 눈에는 그들이 영락 없이 여우로 보이는데 사람들은 아주 귀한 손님인 듯이 그들을 깎듯이 모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대접하는 것보다 더 마음 써서 대접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자기를 대접하는 것과도 전혀 딴판이었지요. 소금장수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적당한 때에 저들을 때려 잡아야 한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지요. 그래서 들고 온 몽둥이를 살그머니 안으로 들여 놓았습니다. 그들이 상을 물리고 일어섰어요. 소금장수도 부랴부랴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막 사랑방을 나가려 할 때, 소금장수는 그들의 뒤통수를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여우들이 비틀비틀 쓰러지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는 사람 죽인다, 저놈 잡아라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소금장수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래도 소금장수는 사람들을 몽둥이로 위협하면서 여우들을 계속 내리쳤습니다. 그때였어요. 여우들이 마당에 나가 동그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어엿한 양반의 행색으로 보였던 그들이 두 마리 여우로 마당에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요? 여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한 젊은이가 소금장수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나는 저놈들을 따라서 저 깊은 산에서부터 이곳까지 왔어요. 저놈들은 무덤을 파헤쳐서 사람의 송장을 먹고 사람을 해치는 여우입니다. 그런데 당신에는 그것도 모르고 손님 대접을 다 했으니. 사람들은 소금장수 청년을 의아하게 보았습니다. 모두들 두려워하는 얼굴들이었어요. 우리 눈에는 저것들이 사람으로밖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당신 눈에는 여우로 보였소? 처음에 말을 걸었던 청년이 아주 신기한 듯이 물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소금장수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이상하게 자기의 눈에는 여우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저것들이 값비싼 비단 옷을 입은 어엿한 양반으로 보였는데 당신은 저들을 애초부터 여우로 보았던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오. 얼른 대답을 못하고 있는 소금장수에게 그 청년은 아주 끈질기게 물어왔습니다. 그것은 다이 몽둥이 때문이오. 이 몽둥이를 들고 있으면 여우와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소금장수는 여우를 때려 누웠던 그 몽둥이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그 몽둥이가요? 모여섰던 사람들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는 그 몽둥이를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저 여우를 때려잡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 몽둥이 덕분이요? 소금장수는 몽둥이를 더 높이 들어 보이며 의기양양해 했습니다. 그럼 그 몽둥이를 삽시다. 맨 먼저 소금장수에게 이야기를 걸어왔던 청년이 사람들을 젖히고 소금장수에게 내다르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이런 귀한 것을 어찌 팔아버릴 수 있겠소? 소금장수는 팔아버리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순간적으로 같은 값이면 단단히 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많이 줄 테니 내게 파시오. 청년이 보채듯이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것은 내재산이요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내게는 이것밖에 없소. 점점 팔지 않겠다고 버티는 듯 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 내게 팔아버리시오. 하도 보채는 바람에 소금장수는 못 이기겠다는 듯이, 그러면 얼마를 주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500냥 내지요. 소금 장수는 가슴이 뜨끔하였습니다. 500량이라니 지금까지 한 번도 손으로 만져보진 못한 돈이 아닌가. 그러나 다음 순간 생각이 달라졌어요. 한마디로 흥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요내 전재산인데. 어떻게 단돈 500에 내놓는단 말이요한번 배짱을 퉁겨보았지요. 그러면 700량 합시다. 소금장수는 옳다쿠나 생각하면서 다시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받겠소? 청년이 소금장수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내가 뭐이 물건을 팔고 싶어 파는 거요? 당신이 하도 사정을 하니까 파는 거지. 마음이 없으면 그만두시오. 소금장수는 속으로는 조마조마 하면서도 한번 퉁겨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천냥을 내리다. 청년은 약간 아쉬운 듯이 그러면서도 아주 큰 결심이나 한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소금장수는 아직도 돈이 마음에 안이 찬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년에게서 천냥을 받고 몽둥이를 넘겨주기가 무섭게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소금장수에게서 여우 잡는 몽둥이를 산 청년은 의기양양하게 여우 잡을 국리를 하였지요. 그런데 어떤 게 여우인지 얼른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금장수의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사람으로 보이는 여우가 몽둥이를 든 사람에게는 여우로 보인다고 했는데 그 몽둥이를 가지고 하루 종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다녀봐도 여우는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옳지, 바로 그거다. 청년은 대단한 발견이나 한 듯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 초상집에서 사람들이 보기엔 비단 옷으로 의젓하게 차려입은 양반인데 그가 때려잡고 보니 여우가 아니었나요? 그럼 바로 비단 옷을 잘 차려입은 자가 여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서 점잖게 양반행세를 하는 자를 그는 몽둥이로 때렸습니다.이 놈 어디서 굴러온 불한당이냐? 때리자마자 여우가 벌렁 나자빠질 줄 알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는 청년을 붙잡는 것입니다.그리고 그와 동시에 건장한 청년 몇이 달려들더니 그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이놈을 광가로 끌고 가라. 대낮에 우리 독리나리를 엿보는 놈이다. 호령호령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청년은 자기가 때려낸 것이 여우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장수에게 천냥이나 주고 샀던 그 몽둥이가 가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눈의 전기가 날카로운 사람. 옛날에 지금의 서귀포시, 중문 마을에 힘이 장사이고 학식이 많은 이 좌수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제주 3읍에서 손꼽는 인물이었어요. 특히 눈의 전기가 날카롭기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그가 눈을 한번 번쩍 뜨면 마당에서 놀던 닭들이 픽픽 쓰러질 정도로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대정 골자수로서 이를 보았으므로 늘 중문에서 말을 타고 대정을 되나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마침 일이 있어 밤이 이슥해서야 이좌수는 말을 타고 중문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달 밝은 밤에 술까지 마셔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말을 달렸지요. 그렇게 얼마를 가는데, 길가에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는 말을 세웠습니다. 갈 길은 멀고, 밤은 깊고, 다리까지 아프니, 죄송하지만 같이 타고 갈수 없겠습니까? 여자는 사정을 하였습니다. 이 자수는 보아하니 아름다운 여자이고 기본도 매우 좋아서 쾌히 응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그의 뒤에 타도록 하고는 떨어지지 않게 늘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오랏줄로 그 여자와 자기 몸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더 신이 나서 말을 달렸지요. 한참 말을 달리다가 이 자수는 퍼뜩 자기 뒤에 앉아있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우인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자 마음을 더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여자와 자기 몸을 묶은 오라줄을 바짝 죄었지요. 중문이 점점 가까워왔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주십시오. 저는 다 왔습니다. 여자는 이제 그만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좌수는 그 말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여자가 내려달라고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이좌수는 더 말을 빨리 달렸지요.이제야 여자는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눈치채고는 등을 손톱으로 막할히면서 내리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그러나 이자수는 끝내 그 여자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그럭저럭 마을에 이르렀어요.이자수네 집이. 가까워졌습니다. 여자는 말 잔등 위에서 내리려고 막 요동을 쳤지요. 마침 이좌순의 집에서 큰개두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개들이 주인의 말굽 소리를 알아듣고 길가까지 나왔어요. 이좌순은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오라줄을 풀어서는 그 여자를 아래로. 휙 떨어뜨렸습니다. 따라오던 개가 여우를 알아보고 여자에게 달려들었어요. 순간 그 곱게 보였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마당 가운데에는 큰 여우 한 마리가 개에 물린 채 피를 흘리며 죽어 넘어졌습니다. 이자손는눈 전개로 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제주 목사가 제주에 부임하면 소위 순력이라 하여서 꼭 제주 사읍을 한 바퀴 돌아다니며 시찰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행해질 때면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백성들은 순력을 따라다니는 여러 시종들도 잘 받들어야 하였습니다. 말도 내놓고 음식도 차려야 되고 목사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이 모두 대접해야 하였습니다. 이 좌수는 비록 대정 고을에서좌수일을 보는 입장이었지만 이런 일이 심히 못마땅했습니다. 목사가 부임하여 처술력이 시작되었어요. 대장 지역에 속하였던 중문 동쪽 서귀포 경계에서부터 목사를 모셔 와야 할 형편이었습니다.이 좌수는 다른 관리들과 함께 목사를 맞을 채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목사가 순력하는 동안 백성들이 괴로움을 덜 당하고 지낼 수 있을까를 궁리하였습니다. 마침내 목사 일행이 도착했어요. 대기하고 있던 대전 고을의 관리들이 정성을 다하여 목사 일행을 맞아들였습니다. 목사의 위엄도 대단했지만 그보다도 그를 안내하여 같이 온 시종들의 거만한 태도가 더욱 이좌수의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이좌수는. 그들을 마주보기가 싫어서 그냥 한편에 비켜서서는 땅만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관리들이 나아가 고개를 숙여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먼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말하였지요. 그러나 이자수는 여전히 외따로 떨어진 한편 구석에 서서 목사에게 가벼운 목내만 보였습니다. 그러는 이 자수를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에도 목사가 술력하다가 그돈 때문에 혼이 났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 자수가 저렇게 한편 구석에 서 있어 주기만을 주위에서는 바랬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되었어요. 저기 서 있는 자는 누군고, 목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기에게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고 서 있는 이 자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에 그 자는 이골 좌수이를 보는 자이옵니다. 아저는 가슴이 뜨끔하면서도 거짓말을 할수 없어. 사실대로 이 자수를 소개했습니다. 좌수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눈을 감고 서서는 일이 가까이 오지도 않고 한 번도 나를 바로 대하지 아니하는가.목사의 마음은 꽤나 언짢았으나 직접 내색을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래도 무게있게 말을 하노라 하였습니다.주위에 있던 시종들은 뭐라고 목사에게 대신 변명 이야기를 해야할 텐데 그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아서. 몸이 달아오르고 있었지요. 이 좌수는 그래도 못 들은 척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리고는 여전히 목사를 바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좌수는 목사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요. 목사가 약간 큰 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이 좌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로 천천히 목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목사를 똑바로 바라보고 눈을 떴지요. 그 눈에서 불이 번쩍했습니다. 목사는 순간 호랑이의 부릅뜬 눈을 대하는 것 같아서 정신이 아찔했어요. 다시 정신을 수습하여 앞을 내다보니 바로 앞에 서 있는 이좌수의 눈에서 뿜어나오는 전기가 자기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순간 목사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아이 인물이 보통이 아니구나. 목사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위험은 잃지 않으려고. 그러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자수의 불꽃같은 눈 정기는 여전히 목사의 얼굴에 퍼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또나리 대전고을 이좌수 문안들이 옵니다. 먼 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좌수의 목소리가 우렁우렁하니 온대을 짜렁짜렁 울렸습니다. 이좌수, 내 노독으로 심신이 피로하니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어서 저리 물러서시오. 목사는 참아 당신의 눈 전기가 무서워? 마주 대할 수 없다는 소리는 못하고 손을 내저었습니다.그러나 이좌수는 짐진 눈을 부릅뜬 채 그대로 목사를 쏘아보았습니다.이좌수 어서 부릅뜬 눈을 좀 거두시오.어지러워서 그러오.목사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이좌수는 그제야 눈을 세르르 감으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목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시종들에게 이 고을을 대강 대강 순력하고 어서 떠나자고 했습니다. 이좌수의 눈 때문에 목사의 순력은 무사히 끝난 것입니다. 이좌수는 자기가 죽을 날까지 알았다고 하며 죽은 친구의 훈령과 만나서는 그 소원까지 풀어줬다고 합니다. 이좌수와 대포리. 현 형방과는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고 현 형방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어느 날 밤이었어요.이좌수는 잠결에 먼 데에서 들려오는 말방울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꿈인 것도 같고 생시인 것도 같았어요.더구나 그 말방울 소리는 현 형방이 살았을 때 타고 다니던 말의 방울소리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한대 피워 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밖에서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 형방의 목소리였습니다. 개누공고 문을 열고 밖을 내다 보니 현 형방이 마당에 들어서더니 말에서 내려 문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어쩐 일인가? 이좌수는 그를 방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 길이 바쁘니 얼른 가야겠다고 하면서 찾아온 사연을 말하였어요. 오늘이 바로 자기 제삿날이어서 집에 왔으나 제사를 받을 마음이 통 내키질 않아서 그대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좀 자세히 말해주게.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이 아닌가. 내가 먹을 저녁상에 구렁이가 들어있었어. 자식 놈들의 정성이 부족해서 마음만 상해서 그냥 돌아가는 길이네. 그라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도 않고 말에 올라타더니 현영방은 말방울 소리를 울리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좌수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다음날 이좌수는 연마을인 대포리에 사는 현형방 내 큰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어제 저녁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좌수는 현형방에 큰아들이 오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자그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은 바로 돌아가신 아버님 재산날인데 그만 어린 아들놈이 뜨거운 국에 되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바람에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고 소란스러웠지요. 곰곰이 사연을 듣던 이좌수는 그럼 가서 금해를 자세히 살펴보게 혹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도 들어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물었습니다. 현 형방 아들은 이좌수가 이르는 대로 급히 집으로 달려가 어쩌녁 밤 남은 것을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밥 속에는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 들어있었어요. 아들은 그런 사실을 곧 이좌수에게 알렸습니다. 이좌수는 어쩌녁 현형방과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지요. 그 아들은 자기네 정성이 부족했음을 부끄러워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이었어요. 밤중에 다시 현형방이 그 말방울 소리를 내며 이 좌수를 찾아왔습니다. 자네 덕분에 금년에는 정성스런 제사를 받고 가네. 그래서 고마운 말을 전하러 왔다고 하면서 돌아가려 했습니다. 현영방, 자네 지금 저승에서 왔으니 하나 물어볼 게 있네. 내가 저승으로 가는 때를 자네는 알수 있을 게 아닌가? 그걸 좀 알려주게. 그것만은 알려줄 수가 없네. 그래도 친구 사이고 하니 그 일만은 비밀을 지켜 나만 알고 있겠네. 간곡하게 몇 번이나 사정하는 바람에 현영방은 그 사실을 이자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이자수는 그 일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신만 알고 지냈답니다. 바로 그날이 돌아왔어요. 며칠 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이자수는 의관을 정제하고 아직도 살아계신 어머니 앞에 나아가 마지막 하직 인사를 드리고 고 숨을 거두었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에는 13곳에 목장이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나라에서 쓸 말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의 목장을 위아래로 나누어 상, 하, 장이라 하여 한 해씩 돌아가며 소와 말을 풀어놓아 먹였습니다. 그런데 말과 소를 먹이지 않는 다른 한쪽 목장은 해마다 그 주위에 사는 백성들에게 농사짓게 하고는 세금을 곡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너무 많아 사실 백성들은 죽도록 일을 해도 나라의 세금으로 바치고 나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쩌다 흉년이 들면 소출은커녕 나라에 바칠 곡식도 거둬들이지 못해 관가에 빚을 지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더구나 그 땅을 관리하는 관리들의 행패가 심하였지요. 목사가 이런 일에 마음을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아래 관리들이 멋대로 백성들을 더욱 못살게 굴었습니다. 어느 해 8월이었어요? 이때쯤이면 곡식들이 어느 정도 여물어 그수확을 점칠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 해에는 농사가 괜찮게 되었어요. 그런데 노력해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는 관리들은 사토를 속여 백성들의 곡식을 긁어낼 일만 생각했습니다. 목사나리, 시절은 좋은데 그늘렀습니다. 어느 날 이방이 목사 앞에 나아가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목사가 물었어요. 올해에는 가뭄이 심하여 목장에 불이 잘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소나 말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이 그렇게 가물었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고? 할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써야 할 말과 소를 죽여서 그 책임을 어떻게 피하시겠습니까? 백성들이 농사 지은 땅에 얼마 동안 마소를 놓아 먹이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농사 지은 아래 목장을 헐어서 가축들을 먹이더니, 목사로서는 얼른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기르는 말과 소가 죽어간다는 데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목사의 허락을 받고는 가코올에 위목장에서 먹이던 말과 소를 농사를 지어놓은 아래목장에 끌고 가서 먹이도록 공문을 띄웠습니다. 각고을에서는 야단이었어요. 피둥피둥 살찐 말과 소들을 놓고 굶어 죽는다고 목사를 속여 백성들의 곡식을 긁어내려는 그 악독한 관리들의 속셈을 모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나 곡식을 모아서 갖다 바쳐야 했지요. 이런 일은 지금까지 종종 있었습니다. 대정형감도 이 공문을 받고 걱정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이 자수가 이 일은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하고 형감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아래 목장에서 마소를 먹이지 못하도록 대정관의 목장에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도 현감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일이 잘 풀려나갈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좌수는 직접 목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엎드려 사정을 했습니다. 사또나리, 지금 나라에서 기르는 말이나 소들은 살이 피둥피둥 쪄 있는데 아래 목장을 헐어 백성들이 피땀 흘려 지어놓은 곡식을 먹이는 일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목사는 대전골 이좌수가 나타나 이런 말을 하는 게 괘씸했습니다. 명을 내렸으면 그대로 따를 일이지 무함하다고 생각했어요. 좌수는 왜 그런 일에 그렇게 마음을 쓰시오? 어서 물러가 다른 일이나 잘 보도록 하시오. 목사는 한마디로 이좌수를 물리치려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좌수는. 고개를 번쩍 들어 눈을 부릅뜨고서 목사를 쏘아보며 말했지요. 사또 가서 보십시오. 말이나 소들이 굶어 죽고 있나?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나? 목사는 우렁우렁한 이좌수의 목소리에도 놀랐지만 그 부릅뜬 눈을 보고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이좌수 눈을 조금 감고 이야기를 하시오. 그는 이렇게 사정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결국 아래 목장을 헐지 않아도 된다는 다짐을 받고 돌아왔답니다. 겨울 눈사람 온몸이 꽁꽁 얼도록 신나게 추운 날씨군. 바람도 아주 차가워서 기온이 저절로 나는데 눈보시게 빛나는 저 녀석이 나를 째려보지만 나는 죽어도 눈을 깜빡이지 않을 거야. 그랬다간 눈알이 떨어져 버릴 테니까, 지는 해를 바라보며 눈사람이 말했습니다. 눈사람의 얼굴에는 세목골, 돌멩이 두 개가 박혀 있었는데, 그것이 두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은 소나무 가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빨도 나 있었어요. 그는 신나게 떠드는 꼬마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속에서 태어나서 말이 끄는 큰 썰매의 방울소리와 채찍 휘두르는 소리에 인사를 받았습니다. 해가 지고 아름다운 달이 떠올랐습니다. 검푸른 하늘에 높이 뜬 달은 아주 크고 둥근 깨끗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이 반대쪽에서 다시 나오네. 이번에는 째려보지 않는군. 저기 그냥 저렇게 떠있으니 내가 째려봐야지. 떠오르는 달을 해로 잘못 알고 눈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데로 가고 싶어 죽겠는데. 움직일 수만 있다면 내가 본 꼬마들처럼 얼음 위를 미끄러져 저기로 갈 텐데. 그런데 알수 없거든.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마당에 매어놓은 늙은 개가 짖었습니다. 이 개는 목이 쉬어서 컹컹하고 짖지를 못합니다. 어릴 때 집안 난로가에 살았을 때부터 목이 쉬어버린 것이지요. 해안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우지 그러니? 작년에 여기 있던 눈사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으니까 말이야. 그들은 모두 어디론가 가버렸거든. 늙은 개가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늘에 떠있는 저것이 뛰는 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눈사람이 달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조금 아까 보니까 서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동쪽에서 오고 있으니. 맞았어. 저 녀석은 움직일 줄 아는 모양이야.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기야, 넌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된 눈사람이니까. 저기 있는 건 달이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조금 아까 본 것은 해라는 거고. 해가 내일 다시 찾아와. 너에게 저기 시냇물 건너로 뛰어가는 법을 가르쳐줄지 누가 아니? 내 뒷다리가 쑤시고 아픈 것으로 보아 이제 곧 날씨가 흐리고 추워질 모양인데. 늙은 개가 일러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하여튼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준 게 틀림 없어. 나를 째려 보던 해라는 녀석은 내 친구가 아니야. 늙은 개가 지졌습니다. 그는 목에 끈을 맨채 뱅글뱅글 세 바퀴를 돌더니 잠을 자러 계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새벽녘이 되자 짙은 안개가 끼더니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쳐 왔습니다. 몹시 추운 날이었어요. 그러나 해가 떠오르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나뭇가지 끝마다 하얀 서리가 맺혀 온통 하얀 산호의 숲 같은 풍경이었고 눈부신 꽃봉오리들이 터질 듯 부풀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에는 나뭇잎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작은 가지들이 보였는데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모양은 흰 빛으로 빛나게 반짝이는 장식 같았습니다. 모든 나뭇가지들이 눈보시게 빛났고 바람에 흔들리는 벚나무는 여름의 싱싱한 나무들처럼 생기가 돌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햇빛이 비쳐오자 모든 것이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이불처럼 덮인 땅 위에. 금강석이 뿌려진 듯 했고 수없이 많은 작은 촛불들이 흰 눈보다도 더욱 희게 반짝이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군요. 여름철보다 훨씬 아름다운 풍경이지요. 젊은 남자와 함께 마당에 나온 어떤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눈사람 옆에 서서 빛나는 나무들을 바라보았어요. 아가씨의 두 눈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엔 이런 친구도 볼수 없지 아주 잘생겼는데 젊은이가 눈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깔깔 웃으며 눈사람에게 까딱 고개를 움직여 인사를 하고는 남자 친구의 손을 잡고 춤을 추듯 사뿐사뿐 가버렸습니다. 그녀의 발 밑에서는 눈이 뽀드득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야? 너는 여기 나보다 오래 있었으니까 잘 알지. 눈사람이 늙은 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물로 날고 말고 아가씨는 날새다듬어 주고 젊은이는 나에게 맛있는 고깃뼈를 던져주거든.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을 안 물어. 아니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눈사람이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지 먹긴 뭐야. 저 사람들은 이제 같은 집에서 살면서 같은 고깃뼈를 먹게 될 거야. 그럼 저들도 너나 나와 똑같은 것들이니. 눈사람이 개에게 물었습니다. 아냐. 저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이야.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된 것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너처럼 말이야. 나는 나이를 먹어 아는 게 많지. 이 집에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이렇게 끈에 묶여 여기 추운 밖에 나와 있기 전에는 집안에서 산 적도 있어. 늙은 개가 말했습니다. 추우니까 기운이 나는 게 신난다. 그래. 또 얘기 좀 해봐. 그런데 내 목에 매어 있는 끈을. 그렇게 흔들어대지 마. 쩔렁쩔렁하는 쇠사슬 소리를 들으니 몸서리가 난다. 눈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사람들은 나를 참 귀엽다고 했었어. 나는 부드러운 의자에 들어누워 살았지. 저기 주인의 안방에서 말이야.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의 무릎에 올라앉아 있으면 귀엽다고 입을 맞춰주고 예쁜 술을 넣은 손수건으로 내 발을 닦아주곤 했지. 그 시절 내 이름은 예쁜이었어. 그런데 내가 어른이 되자 주인은 나를 이집 하인한테 맡겼어. 그래서 나는 지하실에서 살게 되었지. 내가 지금 서 있는 데서 보면 그 지하실이 보일 거야.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던 그 지하실방도 보일 거야. 안방보다는 좁지만 살기에는 더욱 편안한 곳이었어. 왜냐하면 안방에서처럼 나를 이리 끌고 저리 끌며 못살게구는 어린애들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먹는 밥도 예전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았고 게다가 폭신한 잠자리가 있었고 난로도 있었지. 겨울엔 뭐니뭐니해도 그저 난로가 제일이거든. 난로 옆 따뜻한 곳에 드러누워 있으면 정말 기분이 최고지. 나는 요즘도 이따금씩 난로가 몹시 그리워. 늙은 개가 짖으며 말했습니다. 난로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이니? 그것도 나처럼 생겼니? 눈사람이 물었습니다. 그건 너하고 정반대로 생겼지. 몸은 까마귀처럼 새까맣고, 목은 길고, 새로 만든 뚜껑이 달렸어. 그건 나무 토막을 먹고 사는데, 입에서는 불길이 넘실넘실 나와, 사람들은 난로 옆에서 지내는데, 난로가에 있으면 참 기분이 좋단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데서, 방 안에 들여다보면 거기 난로가 있을 거야. 그래서 눈사람은 방 안에 들여다보았습니다. 쇠뚜껑이 달린 반질반질한 물건이 보였어요. 그것의 밑바닥에서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눈사람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그는 왜 가슴이 설레는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사람이 아닌 진짜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넌 어째서 그녀의 곁에서 떠나왔니? 그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었어? 눈사람은 난로가 앞만 해도 어여쁜 아가씨인 것만 같아.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어. 사람들이 나를 억지로 끌어내다가 여기에 새 사슬로 묶어놓은 거야. 내가 먹고 있는 뼈다귀를 발길로 차길래 이젠 막내 꼬마 도련님의 다리를 물어버렸지. 뼈다귀를 차버린 다리뼈를 물어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그때부터 나는 쇠끈에 묶여 여기 있게 된 것이고. 끈을 풀어달라고 너무 지저댔더니 목이 쉬어버렸어. 이렇게밖에 짖을 수가 없게 되었어. 다른 개들처럼 기온차게 짖지를 못해. 일은 그렇게 됐던 거야. 늙은 개가 대답했습니다. 논 사람은 개의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실방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키와 거의 같은 네발 달린 난로가 서 있는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렐까? 저 방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것은 정말 간절한 소원이야. 그리고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지게 마련일 거야. 저기 들어가 난로에 기댈 수만 있다면 창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겠어. 눈사람이 말했습니다. 넌 절대로 방에 들어갈 수 없어. 그리고 난로가에 다가갔다간 넌 녹아서 죽어버릴 거야. 늙은 개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저게 못 들어가면 살아서 뭘 해? 눈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눈사람은 하루 종일 창문으로 방안을 들여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방안은 한층 더 좋아 보였어요. 난로에서는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햇빛이나 달빛하고는 다른 것이었지요. 때감을 잔뜩 먹은 난로만이 낼수 있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면 난로의 입에서는 불길이 넘실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난로의 버릇인 모양이었어요. 그 불빛은 눈사람의 하얀 얼굴에 비쳐와서는 그의 가슴을 붉게 물들이기도 했습니다. 야 정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혀를 밖으로 내밀 때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야. 눈사람이 말했습니다. 긴긴 겨울밤이었어요. 그러나 눈사람에게는 밤이 조금도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같이 달콤한 생각을 하며 신나게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보니 지하실 유리창에는 성애가 하얗게 끼어 있었습니다. 무척 아름다운 꽃무늬의 성애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창문을 가려 난로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애는 좀처럼 녹지 않았습니다. 눈사람은 아름다운 아가씨 같은 난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섭게 차가운 바람이 싱싱 불어왔어요. 눈사람들이 좋아할 그런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사람은 하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난로가 보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었으니까요. 눈사람이 난로를 그리워하다니 나도 그런 그리움 때문에 몸살이 날 지경이었지만 이제는 괜찮게 되었지. 이제 곧 날씨가 더워지겠는걸? 늙은 개가 지저댔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얼었던 것들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자 눈사람은 점점 작아졌어요. 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불평 없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사람은 다 녹아 쓰러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가 서 있던 자리에 새꽃챙이 같은 것이 하나 박혀 있었어요. 어린애들이 그것을 넣고 눈을 뭉쳐 눈사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눈사람이 어째서 난로를 그렇게 그리워했는지 이제 알겠어. 저새꽃 챙이 같은 건 난로를 쑤시는 부지깽이거든. 눈사람 속에 부지깽이가 들어있었던 거야. 저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설레었군. 이젠 되었어. 늙은개가 혼자 지졌습니다. 이제 겨울도 다 지나갔습니다. 늙은개는 낑낑 지져댔고 어린 개집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눈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답니다. 옛날 이야기가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재미와 감동과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지만 옛날 이야기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바가 생겨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렇게 배운 지혜는 더욱더 오래가는 법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자연스레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또 이야기를 통해 후세에게 전해주기에 옛날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랍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